자세를 바르게 하세요. 지금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바르게 하세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겠네요. 예. 자, 우리 몸에서 냉증이 생기는 이유는 쉬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가장 단순한 우리 몸의 영양과 온기를 전달하는 게 바로 기와 혈이에요. 기혈이라는 건 보면은 뭐 에너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미세 물리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들은 어떤 통과하는 다 경로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로 경락과 혈관이에요. 근데 경락과 혈관은 우리 몸에 횡으로도 종으로도 다 연결돼 있지만 큰 것들은 대부분 종으로 연결이 돼 있죠. 우리 몸의 자세가 안 좋고 근육이 항상 이제 구축이 돼 있고 긴장이 돼 있다고 하면 이 경락 소통이나 혈관 소통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올바른 자세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까 제가 병목 현상일 때 탁탁 쳐주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경락과 혈관 자체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몸에 그 도로를 막게 된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까지 가지게 되죠. 그래서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어떤 자세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항상 이렇게 아래 위로 내려갈 때 꺾이지 않는 자세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제일 안 좋은 자세가 한 자세로 제일 꺾이고. 안 좋은 게요.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근데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네. 바른 자세가 건강에 좋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바른 자세로 진행하면 되게 이상해요. 무섭지? 예, 이상하죠. 굉장히 기분 나쁜 날 같아. 근데 살짝 의구심이 드는 게 자세 바르게 앉아있는 건 참 좋은 건데 이 바르게 하려는 이 자세만으로도 냉증을 호전시킬 수 있을까? 당연하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저림과 발저림 유발하는 이런 병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목디스크, 네, 또 오십견, 척추관 협착증, 또 척추 측만증 전부 다 자세와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만 바르게 해도 이런 병들을 모두 다 예방할 수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 엄청 많이 보시죠? 맞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오면서부터 목디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 특히 최근에 거의 한 5년 사이에 거북목 증후군이 30만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제가 거북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경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일자목 또 거북목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바로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내 머리 무게의 5배 정도까지의 하중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